군관건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스트레스를 사랑하는 연주자라면 한 번쯤 연주하고 싶어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화려한 외관과 호화로운 스펙, 완벽한 밸런스로 연주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아이바네즈 J커스텀 시리즈.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를 대표하는 J커스텀 시리즈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메탈씬은 스피드와 강력함 모두를 가질 수 있는 이 고성능 기타를 완성시켰습니다. 아이바네즈만이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J커스텀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함께 최고의 성능을 내는 옵션을 모두 담아 제작됩니다. 노이즈 없이 깨끗하면서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연출하며 아름다운 탑과 연주자의 플레이 어빌리티를 극대화시키는 넥과 핑거보드, 엄격하게 검수되어 선별된 하드웨어 등 J커스텀은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바네즈의 플래그십 시리즈입니다. 오늘 만나볼 아이바네즈 J커스텀 시리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J커스텀 RG8570Z, J커스텀 RG8820, J커스텀 RG8527Z 이렇게 세 대의 기타를 은총 씨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아이바니즈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RG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고요. 이 RG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꼭 한 번은 연주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J커스텀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바니즈의 뭐랄까 끝을 보여주는 기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기술력이 총망라된 정말 끝판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실제로 아이바니즈 기타를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PGM으로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아이바네즈의 기타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느낌이 아련하긴 한데 은총 씨가 오늘 세대의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제일 궁금한 게 연주감과 이 사운드에 대해서 느끼신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의 첫 고성능 기타가 아이바네즈 1680 J커스텀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J커스텀이 이런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J커스텀 하면 아이바네즈의 가장 최상위 브랜드라는 네. 거를 모두 다 인지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타를 쳤던 그 90년도 말 화이트 잼이 최고의 고성능 기타였고 그다음에 조 세트라인이 이제 시그네처 네. 그리고 폴 규버트 시그네처 그러니까 알바네즈 기타가 선사하는 고성능 기타들은 다 대부분 다 시그네처 모델이었죠. 그쵸?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네즈의 상징은 RG 시리즈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1680을 처음 쳤을 때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호가니 바디에다가 위에 플랫 메이플탑 올라가고 넥도 저기 6피스인가? 뭐 5피스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네. 안 나요. 그러니까 그 기타로 요즘 사양으로 나오면은 지금 뭐 500이 뭡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단 엄청난 건데 그 당시 때 1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에 서울학교에서 대구인데 서울학교에서 대구에 있는 동성로에 있는 서울학교에서 지금 없어졌는데 심지어 저는 그 당시 때 베드로 악기사라는 데서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기타는 서울학교에서 샀던 굉장히 하여튼 그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아이바네즈의 그 전통성이라는 게 J커스텀이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다만 두 번째 모델 이름 뭐였죠? RG8820. 8820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생소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J커스텀은 이제 첫 번째 모델과 세 번째 모델, 7연일지연정 저한테는 그게 J커스텀을 좀 계승하는 사운드라고 네. 보여지고 그리고 역시나 픽업이 이제 디마지오 픽업인 첫 번째 기타도 네. 그렇고 이제 디마지오 픽업 사운드가 저는 알바네즈 사운드에 약간 좀 핵심적인 잘 맞는다 네,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RG8820 같은 경우는 피시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사운드가 알바네즈 사운드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알바네즈랑 가장 잘 맞는 궁합은 제 생각엔 디마지오라 생각을 하고 연주 감이라던가 이게 그 결론적으로 그 J커스텀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전 알바네즈 기타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스티브 바이 그리고 조 세트나이 뭐 프로기버트 뭔가 엘리트함이 좀 묻어나죠. 하이테크닉 연주자들이 네. 많이 사용하는 기타였는데 이제 콘이 치면서 좀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상남자가 칠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오늘 쳤던 물론 같은 모델은 아닙니다만 이 7연 기타에서 네. 나왔던 사운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저희 세대는 아시겠지만 서태지님께서 이제 울트라매니아로 이제 컴백하실 때 이제 락 탑 두 분께서 이제 들고 나오신 기타가 알바네즈 이제, 네. 이제 3120 프레스티지 그 모델이었는데 네. 이게 결이 다 비슷해요. J커스텀이나 프레스티지나. 근데 이제 J커스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바네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라인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 뭐랄까요? 꼭 메탈에 한정된 기타는 아니지만 네. 이 속주와 헤비메탈의 역사와 함께한 기타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듯이 하이테크니션 기타리스트들이 가장 무대에 많이 갖고 올라오는 기타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아이바니즈는 연주자의 연주력을 극대화시키는 네.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브랜드의 기타를 만나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